그날 오후 냉동고에서 뭔가를 힘겹게 꺼내는 갑부. 하얀 천을 벗기자 실타래처럼 엉킨 무언가가 한가득입니다. 이것도 갑부가 만드는 떡에 꼭 들어가는 재료라는데 글쎄 뭘까요? 네? 이게 뭐예요? 쑥이에요, 쑥. 생쑥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했다가 다시 녹여서 팔수를 해서 기계에다 갈아야 돼요. 쑥떡 하려고. 쑥가루를 사용하는 편리함 대신 천연 재료를 사용하며 정성까지 더하는 갑부. 그녀가 만드는 쑥 인절미는 오로지 쌀과 이 생쑥 두 가지만 넣어 만든다는데요. 그만큼 자부심도 큽니다. 옆에서 일을 돕는 직원들은 복희 씨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그냥 깔끔하고 정직한 건 아니지, 진짜야. 이런 것도 쑥을 누가 이렇게 다뤘었어, 번거롭게. 직원들도 인정할 정도로 좋은 재료로 떡을 만드는 갑부의 고집. 지난 22년 동안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지속된 뚝심입니다. 재료마다 일일이 손질하고 찌고 빻는 작업까지 힘든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덕분일까요? 오래전부터 그녀가 만든 주문떡은 인근 마을에서도 알아주었다는데요. 온라인으로 떡 판매를 하면서 더 이상 주문떡을 만들지 못하자 아쉬워하는 손님이 한둘이 아니었다는군요. 수고하십니다. 떡 좀 해주세요. 아, 네, 어서. 떡을 하시려고. 가래 떡 좀 하나 얻었습니다. 쌀떡 가져오셨네. 아, 이거 좀 떡 할 사람이 쌀을 가지고 와야지. 아니, 원래 여기서 해주셨었어요? 아, 여기 원래 죽산 사람이에요. 네. 죽산 사람인데 지금은 여기 안 살죠. 네. 그렇지만 고향이니까 자주 와요. 고향의 떡맛이 그리워 모처럼 찾아왔다는데요. 이거 어쩌죠? 아,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가래떡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저 떡집에서 가래떡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아,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했는데요. 네. 지금 온라인 떡을 택배떡 하다 보니까 아.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바쁘시구나. 네. 가래떡 할 시간은 없으시구나.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다른 떡집을 소개해 줍니다. 일단 가볼게요. 뭐 쌀을 이기 저기 불려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해셔야 되잖아. 그럼. 여기 강현으로 가보세요. 여기 가까우니까. 들어가세요. 네. 네. 강현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니 이거 떡해라 그냥 그 미원을 다 바꿔가면서. 충청북도로 또 한번 가봐. 경기도에서 충청북도로 떡을 하러 가. 아유, 제가 못 해드리니까 참 그런 일이 생기네요. 좀. 나중에 올게요. 아, 네네. 네, 수고하세요. 아, 정말 조심해요. 죄송합니다. 아,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나와서까지 이렇게 사과를 하세요? 아, 정말 미안해서. 그래도 옛날에 해가셨다고 찾아서 오셨는데 아, 그냥 보내니까 너무 죄송하네.